아, 접농어. 배짱어. 다음은 숭어. 오, 한강하고 숭어. 예, 제법 다녔어요. 예, 맞아요. 물결 호젓한 천수만 앞바다의 아침입니다. 해리포터 윤장님입니다. 지금 저는 여기 천수만에 있는 남당항에 나와 있습니다. 피디님, 오늘은 뭐 잡으러 가나요? 이러고 또 물어볼 줄 알았죠. 오. 오늘은 다 알고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대야 축제도 하고요. 지금 사람들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알았어요. 아, 대야를 잡으러 왔구나. 윤장님 이제 베테랑. 한바람이 살살 불면 네, 그동안 아껴둔 별미들을 선물처럼 쏟아내는 오. 천수만. 커요. 눈을 뜨면 역시 가을 대야죠. 여기 배 나가 신발신 분들 되게 많네요. 그 중에서 한 분 잡고 가세요. 아무나한테 가서 네. 저 대야 잡으러 갑니다. 같이요. 뭐 이야기하면 돼요, 이렇게? 네. 목표 물어서 달려! 자꾸 왜 귀여워지려고. 준비하고 계시네, 나가시려고. 아이고. 양승호의 접근! 예, 안녕하세요. 혹시 대야 잡으러 나가시나요? 네, 갑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될까요? 마음이 급해, 마음이 급해. 네, 감사합니다. 옳다구나. 놓칠까 봐. 올라타는데요. 네. 지금 여성분이 계시는데 조업하시는데 네네. 어떻게 되세요? 아, 선장님 가짜. 와이프 됩니다. 아, 부부가 이렇게 같이 나가시는군요. 네, 손발이 항상 이렇게 같이 네. 나가세요? 새우잡이 하실 때? 새우잡이도 그렇고 모든 조업은 다 부부죠. 조업은 같이? 네. 와, 행복하시겠다. 항상 이렇게 같이 붙어 계시니까. 행복하죠. 아니, 방금 쩍 능숙한 핸들링을 뽐내며 대야잡으러 출발! 선장님, 네네. 아, 우리 얼마나 나가야 되죠? 한 7, 8분 정도 나갑니다. 와, 7, 8분이면 완전히 가까운데네요? 네, 앞에서 상당히. 와, 진짜 좋다. 가까운데 가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지금이 대야철이죠? 네, 9월 달부터 네. 11월 달까지가 철입니다. 안면도가 큰 바다를 막고 있어서 잔잔하고 평화로운 천수만 앞바다는 사시사철 싱싱한 수산물의 보고입니다. 그래서 이맘때면 대야잡이로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데요. 마! 소리에 맞춰 가을 대야의 서식지이자 산란지인 이곳에 그물을 내리는 건 아내의 목. 많이 잡혀라. 미리 이렇게 던져놓지 그래, 않고. 기대하고 있을게. 네. 바로 하네요. 드디어 오늘 너희들과 나의 첫 만남이다. 이 투망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기다려 갖고 잡는 거예요? 아까 조금 천망 줬잖아요. 네. 네, 요거 세 개 다 두면 바로 거들어 갈 거예요. 아, 두고 다시 또 처음으로 가서 계량은 다 됐네요. 바빠네요. 잔잔하네요, 진짜 바다가. 목표를 내리고 다시 처음 내린 그물자리로 돌아가는데 아,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죠? 네. 엄청 심상치가 않은데요. 네. 어찌된 일인고 하니 도표의 매단 깃발을 다른 배가 치고 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도표를 건져 올리고 이제 우리의 희망도 건져 올릴 차례. 예. 자, 올라옵니다. 서서히. 와! 아! 온다! 어머! 세웁니다. 여기 막상 대야. 엄청 커요. 대야가 아주 풍년입니다. 풍년이다. 풍년이 났네, 풍년이 났네. 네, 오늘도 노래 시작했습니다. 네, 노래가 나와요. 나야! 지금 이게 남당항 정합 선물세트입니다. 기계도 걸렸고 전화 아니에요? 그물이 지나가면 대야가 깜짝 놀라 피하려고 하다가 물에 걸려드는 방식인데요. 어디 우리 대야 얼굴 좀 가재 볼까요? 가재 나는 거 가재. 활동가란데요? 남방을 세웁니다. 아, 사이즈 보십시오. 예. 이렇게 큰 세월을 처음 봤습니다. 저도. 놓치면 좋으세요. 얼마나 미센지 아주 기운이 펄펄 넘칩니다. 깜짝 놀랐다. 그거 날아갔다고. 어우, 다행이네. 아니, 근데 장현 씨도 날아가겠어요, 지금. 장현 씨가 제 얼굴 앞에. 아이고. 아이야. 다쳐요. 이하는 보통 왕새우라고 부르는데 뻘과 모래가 섞인 곳에서 봄의 산란기를 거쳐서 와. 지금이 딱 잘 잡힙니다. 어디야 디야
오늘 노래 많이 하는데요? 아기야 기야 아기야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햇노래 가잖아 우리 친한 파도 소리에 선장님 오늘 노래 잘하는 거 같지 않아요? 노래가 늘었어요 네. 또 좋으세요? 네? 네. 좋죠 좋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좋으세요? 아, 다 좋죠 아, 다 좋아요? 선장님 아, 잘생겼네 여기서 둘이 사랑해 자기 사랑해 여보 막 이런 말도 하고 둘이 아 그런 거 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아 그래도 사랑하니까 아무 언제든 뽀뽀도 할 수도 있고 아우 수줍으세요 부드러우신 뒤에 선장님이 얼른 말을 돌리시더라고요 약간 당황하셨어요 그물에는 투명한 새우도 걸려들었지만 또 다른 가을자 별미 전어다 전어 전어 왔다 여기 바로 전어입니다 가을자 보세요. 전어 와 갈치 나왔습니다 오. 잘못 들어온 갈치 너무 잘못 들어온 거야 인마 성물살치네. 원래 여기는 대야디 와야 되는데 네가 잘못 들어와서 오늘 들어왔다 어떡하겠니 들어왔으니 갈 수 없지 일단 여기서 푹 쉬고 있어 이게 지금 마지막 급으로 올라온 거죠? 예 네, 마지막 급입니다 와 네. 끝이다 와 이거 순식간에 끝나네요 아니에요 안에 가서 한 3시간 자고 아 참 나 항상 오면 끝난 거 같으면 또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네. 어때요 오늘 어획량이 아 오늘 해리포터 시가서 진짜 만천했어요 그렇다니까요 아. 제가 어복이 있습니다 가면 내일 또 네. 같이 아. 저 대답을 푸른 안 하셨어. 그림 같은 남당항으로 입항! 네, 남당항. 자, 해리포터 씨, 이제 일합시다! 이제 대야를 하나씩 뜯어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되는 거예요? 네. 하나하나 따야 되는 거죠? 점이 걸려있는 대야를 이리 손으로 하나씩 하나씩 떼어내야 하는데요. 흰다리 새우랑 이 대야랑 차이점은 제일 간단한 게 옆불. 옆불이에요, 옆불. 흰다리 새우는 입불이 더 짧아요. 역시. 수염도 아, 요 이거 스트레이트 파도 됐어요 이제. 네. 딱 이렇게 길어요. 흰다리 새우는 이렇게 길지가 않아요. 대야잡이 그물은 특히나 코가 촘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 한 마리씩 떼어내는 것도 아주 일입니다. 저 절대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다리 하나라도 다치지 않도록 살살 떼어내는 작업이 아주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해지겠어요. 어우, 하도 금융을 보다 이거. 보니까 점점 예. 눈까지 찜찜해지더라고요. 우리 사모님은 정말 손이 빠른 선수십니다. 아, 그럼요. 전문가인데. 아, 고생하셨어요. 정신이 없었어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네. 제가 올라가서 대야구이 한번 먹어봅시다. 네, 지금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가을의 참맛을 먹으러 고고고! 모름지기 대야는 소금구이가 정석이죠. 머리는 또 따로 또 한 번 더 구워 먹어야죠. 그렇죠. 타닥타닥 타는 소리를 내며 주홍빛깔로 아주 예쁘고 예, 껍질도 넣어도 되는데 예. 조금 먹기가 좀 맛있게 먹기 위해서 더 그냥 아, 바로 먹을 수 있게 껍질을 깐 대야를 투척한 대야탕인데요. 이야 진짜 또 먹고 싶어지네요. 탱글탱글한 속살에 칼칼한 국물 맛이 정말 일품입니다. 대야 매운탕을 먹어보겠습니다. 드셔보세요. 네. 동시에 그냥 흡입이네 흡입. 네. 아,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네. 드시느라고. 선생님 어떠세요? 와 저게 탐났는데 대야를 보고 왜 왕새우라고 하는지 시간 나시죠? 예. 30cm 살도 전혀 뻑뻑하지 않고 아주 어머. 부드럽게 쓱 넘어가더라고요 와 진짜 맛있다 이게 육즙이 있어요 안에 그래갖고 촉촉하면서 아 진짜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으니까 제가 노래 한 곡 해드리겠습니다. 아, 저 기다렸어요. 네, 예. 마지막은 또 노래로 마무리를 해야죠. 네. 오늘은 무슨 노래일까요? 어쩌다 마주친 남당한 대할 내 마음을 빼앗겨버렸네. 네. 오, 노래 좋은데요, 다. 어쩌다 마주친 그날 최고의 가을철 정말 잘 지어네요. 요리는 역시 대할 대야구이 대야
아침 태양의 우탄 내 마음만 선장님 좀 놀아보셨어요 제가 보면 태양 여러분 풍요로운 남당항의 가을맛 대하세요